72시간의 정성으로 만든 물갈비. 어른들 입맛은 뭐 당연하고요. 귀여운 꼬마 식객의 입맛까지 꽉 잡은 것 같죠? 맛있어? 달달한데 느끼하지 않고 조미료 맛이 느껴지지 않네. 오래 냈으면 타거든요, 굽고. 이건 자꾸 끓이면 끓일수록 더 부드럽고 연해지고 맛있어요. 오. 무한 매력의 물갈비. 밥 비벼 먹고 싶어요. 물론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지만 120%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. 라면이나 당면을 넣고 끓여 먹으면 이게 또 그렇게 별미라네요. 국물이 쓰기가 좋네요. 물갈비 면치기 처음이죠. 짭짤한 스타일을 좋아하면은 라면, 그리고 약간 강간한 스타일을 좋아하면 당면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둘 다 맛있습니다. 그런데 손님 한 분이 제작진을 소환했습니다. 오늘 저녁 나오는 거예요? 네, 생방송. 네. 오늘 저녁. 저 이거 옛날에 오늘 저녁에 나온 거 보고 여기 온 거거든요. 뭐라? 아니,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요? 때는 바야흐로 4년 전 신기한 물갈비가 있다고 해서 발빠르게 찾아내 방송을 했었답니다. 생방송 오늘 저녁 출연으로 공중부양 물갈비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었다는 주인장. 방송 나가고 나서 좀 좋아졌나요? 물갈비 때문에 정신없었죠. 그리고 손님들이 다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화가 된 거죠. 손님들의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들으며 더 맛있는 물갈비를 만들었다는 유철승 주인장. 저는 한 5년 됐는데 특히 고추는 예전에는 없었어요. 이렇게 고기 맛과 어울리게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부족한 2%를 채우기 위해 찾아낸 베트남 땡초. 그 결과는요? 대만족입니다. 너무 달면 좀 물릴 수 있는데 좀 칼칼해서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는. 그러니까 처음에 달달한 걸 먹고 좀 물리면 칼칼하게 해서 오래 먹을 수 있는. 이쯤에서 뭔가 조금 허전했던 그거. 공중부양의 비밀이 지금 드디어 밝혀집니다. 그 비밀은 바로 짜잔! 갈비를 걷어내는 순간 나타난 가느다란 철제 기둥 두 개. 여기에 구멍을 뚫어 제작한 집게를 끼워주기만 하면 아이디어예요. 공중부양을 가능케 하는 지지대가 완성되는 거죠. 야, 이거 참 알고 봐도 신기하네요. 여기 테스트 좀 주세요. 이름에서부터 쫄깃함이 느껴지긴 합니다만, 아이, 도대체 뉘신지? 한 8분 오신 것 같은데. 네. 이 몇 조각씩 하신 거예요? 이게 이 가게 한정메뉴. 뭐 먹고 싶다고 해서 한 테이블에서 그래서 많이 먹을 수는 없고. 줄 수 있는 게 아주 조금밖에 없다. 정말, 정말. 항정살 이웃사촌이라는 쫄깃살. 귀하신 몸인 만큼 그 맛이 더 궁금한데요. 쫄깃한가요? 처음 먹어보는 식감. 기대 없이 먹었다가 한결같은 표정을 지게 만드는 매력.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. 네, 이게 괜찮네.